응답하라 2040. 옛날에 이제 응답하라 2030이라고 제 거 유튜브에 1편, 2편, 3편이 있어요. 선수들과 감독들은 뭘 하고 있나 이런 거를 볼 수 있었는데 그 2030의 데이터 그대로 2040년까지 갔어요. 2040년 7월 1일입니다, 참고로. 자, 메시부터 한번 볼까요? 아, 2023년까지 뛰었어요. 2023년까지 뛰고 뭐 461골이나 넣었네요. 리그에서만 표시될 거예요, 이거는. 자, 중요한 건 감독을 했냐겠죠. 은퇴를 했냐, 감독을 했냐. 감독을 했습니다. 바로 헤타페 감독으로 들어왔어요. 아탈란타 감독 2년, 엘체 감독 2년. 무슨 장수에서 2029년 하고 그 은퇴했어요. 중국에서 돈 다 받고 은퇴했네요. 2029년에 은퇴하고 11년 됐네요, 감독 안 한 지. 이따 스페인 2부 리그에서 우승 한번 했고요. 그 참고로 2040년 어떻게 하냐는 질문이 많은데 직접 돌렸어요. 컴퓨터 터질 것 같아요. 여러분은 이런 무식한 짓 하지 마시고 유튜브 각 보는 저만 할 거니까 여러분은 안 하셔도 됩니다. 자, 호날두 볼게요. 호날두는 유벤투스에서 23년까지 뛰었고 선수 때, 그리고 파리 생제르맹을 갔어요. 2023년부터 22년 동안 뛰었는데 리그는 18경기밖에 안 뛰었네요. 거의 막 38, 39 이럴 나이여가지고 감독을 했는데요. 자, 여기도 중국으로 갔네요. 벨기에 감독을 했어요. 벨기에 감독인데 우리가 모르는 이름들이 많은 거 보니까 자, 여기도 막 2부 리그 이런 데 갔고 텐진을 갔어요. 텐진을 갔는데 이제 매호대전이 성립됐냐? 그건 아니야. 아까 메시는 2029년에 갔었거든요. 3년 빨고 은퇴했네요, 여기도 감독. 아니요, 감독으로 상탄 적 없어요. 손흥민을 볼게요. 손흥민을 보는데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피아라고 돼 있어요. 딱 지금 시즌 20-21 시즌에 득점왕을 했어요. 케인이 맨시티 갔고 그때 득점왕에서 여기 보시면 피아라고 있죠. 이 선수가 바로 손흥민 선수예요. 왜 피아로 이름이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요. 토트넘에 2015부터 25년까지 뛰었죠. 유럽 골든슈 2위? 유럽 골든슈 2위는 처음 봤는데? 아, 이날이네. EPL 득점왕 했을 때인데 유럽에서 제일 골 많이 넣은 사람. 1위가 은바페고 2등이 손흥민이었네, 이때. 손흥민은 감독은 안 셌어요. 레스터에서 또 3년 뛰고 샤흐타르에서 1년 딱 말년 딱 하고 은퇴했습니다. 자, 다시 선수 이강인 선수 제가 봤는데 그때 없어졌나? 족적을 많이 못 남기면은 없어지더라고요. 내가 근데 찾았었는데 주장이었어. 여러분, 내가 마지막에 봤을 때 2036년에 이강인은 전남의 주장으로서 K리그 리그 3위를 하고 있었어요. 아, 중요 사건의 주장 임명이 나와요. 오케이, 땡큐. 내 생각이 이거 같아. 페레즈 바르가스가 이강인이 돼버린 것 같아요. 이거거든요? 시기상? 은바페는 그렇죠, 감독이다. 보르도 감독이에요 지금. 41살. 감독한 지 4년이나 됐네. PSG에 오래 있었고 리버풀에 34년부터 2년 동안 뛰었네요, 말년에. 야, 근데 은바페는 감독 스탯도 꽤 괜찮다. 업적 볼까요? 챔스 우승을 했나, 은바페가? 챔스 우승 못한 것 같은데? PSG에 계속 있었으면서. 잠깐만, 진짜인가? 이 PSG를 보면 되겠지? 뭐야? PSG 감독이 우르 수아레즈야. PSG 감독이 수아레즈야. 야, 근데 감독 꽤 괜찮게 했는데? 야, 바르셀로나에서 은퇴하고 여기 보세요. 아탈란타 수석코치, 엘체 수석코치, 바르셀로나, 사라고사 감독, 비아레알 감독, 로마 감독. 야, 이거는 짱짱한데? 짱짱하네. 능력 되게 좋네. 챔스 우승이 없네요, 확실히. 유로 우승을 했다, 2035년에. 뭐지? 홀란드 이건가? 엘링 홀란드도 감독이네요. 선수 보시면은 이게 19년도 시작이라 도르트문트 데이터가 없거든요.
잘츠부크에서 22년까지 뛰고 맨시티에서 3년? 바르셀로나에서 9년쯤 뛰었네. 짱짱하네요. 발렌시아에서 1년 뛰고 페네르바체에서 이제 말년 2년 뛰고 감독으로 이제 차근차근 올라가고 있습니다. 얘는 챔스 우승했을까? 은바페는 챔스 우승을 하지 못했지만 아 챔스 벌써 우승했네. 2027년 바르셀로나에서 우승 한번 했고 맨시티에서도 챔스 우승했네. 이러면은 홀란드가 이긴 건가? 산초도 볼까요? 산초 뭐 아직 무직이에요? 백수예요? 수석 유소년 육성가라고는 하는데 은퇴하고 5년 동안 무직이면은 도르트문트에서 21년까지 뛰고 맨유가 4년 떴어요. 맨유에서 4년 뜬 다음에 바르셀로나에서 8년 뛰었네요. 약간 홀란드랑 좀 겹쳐. 레반? 레반 어떻게 쓰더라? 레완. 뮌헨에서 25년까지 뛰고 깔끔히 은퇴했네요 이분은. 뭐 감독을 하는 것도 아니야. 보시면은 2015, 16, 17, 18, 19, 22, 9년 동안 분데스리가 우승 연속으로 하고 챔스 우승이 없는 것 같은데 현재에선 있을 텐데 여기선 없는 것 같네요. 어? 뮌헨 감독은 얘 걔잖아. 뮌헨 유망주 맞지? 아르프가 뮌헨 감독이고요. 아 뮌헨에서 30년까지 이렇게 많이 뛰었네. AT에서 이렇게 뛰었네요. 베일 볼게요. 레알에서 여기서는 레알에서 23년에 은퇴를 했네요. 여기선 골프 안 쳤는가 배? 아 네 근데 2023년까지 하고 골프 치러 갔어. 없어졌어. 디발라는 리버풀에 지금으로 치면 이번 시즌에 리버풀 가서 10년 동안 뛰고 은퇴했네요. 감독은 안 했고 디발라 이때 챔스 들었을 거예요. 챔스 들었어. 2028년에 링가드는 안 떠요. 황희찬은 여러분 보시면은 잘츠부르크 역사적인 선수에 남아 있어요. 홀란드 말 황희찬. 근데 클릭이 안 되는데 황희찬이 거의 한 그때 하여튼 종신했어.